영체 체험담 시나모님 사연입니다. 7월 마음쇼에 갔다. 쇼 시작 전 갑자기 미친 듯이 눈물이 났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목소리가 나에게 아가야 무엇이 그렇게 두려우냐? 라고 물었다. 영체의 목소리인지 헤라님인지 헷갈렸지만 너무나도 이해받고 사랑받는 느낌이 들었다. 엄마 뱃속에 있는 것처럼 안정감과 따뜻함을 느끼고 은혜로웠다. 그날 처음으로 심장이 울리는 느낌을 느끼게 되었다. 그 후 헤라TV를 보고 잠들 때면 하반신, 특히 종아리가 윙윙거리는 느낌이 자주 났다. 그리고 8월 마음 세션에서 헤라님은 나에게 엄마를 미워하는 미움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셨다. 나는 엄마를 미워하는 나를 이전에 알아차리긴 했지만 인정하고 청산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나 보다. 치유를 끝내고 나에게 호호를 해주셨다. 헤라TV에서 많이 들어서 똑같겠지 했는데 갑자기 말캉하고 묵직한 젤리 같은 게 1차크라를 통해서 쑥 들어왔다. 그리고 빠르게 나를 통과해서 쇄골부터 뇌까지 파장처럼 퍼져나가고 윙윙 돌았다. 너무 신기하고 황홀한 기분이었다. 행복한 꿈속에 있는 느낌이었다. 나도 모르게 헤헤 웃음이 새어나왔다. 헤라님이 또 줄까? 하시면서 호호 하는데 또 젤리가 들어오면서 나를 하늘 위로 누가 당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구름 위에 떠있는 느낌도 들고 공중부양하는 느낌도 들었다. 마치 내가 천국에 가려고 올라가는 기분이었다. 아, 영체구나. 남자와의 오르가즘을 느껴본 적이 없어서 비교할 순 없지만 이 느낌은 영체가 나의 영혼을 나를 사랑해주고 있구나. 나를 치유하고 있구나.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주었다. 얼떨떨하지만 나도 모르게 계속 미소가 지어졌다. 자리로 돌아와 앉아있으니 영체가 상반신에서 태풍처럼 윙윙 돌아 내 몸이 버티지 못할 만큼 강하게 치유하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몸이 흔들리고 입이 벌어져서 다물어지지 않아 조금 힘들었지만 버텼다. 턱도 떨려서 이도 부딪혔다. 그리고 종아리가 저리더니 다시 차분해졌다. 그 후 호를 들을 때마다 1차크라로 영체가 들어오는 느낌을 느낄 수 있었다. 엄마 아빠한테도 영체를 주고 싶어 영체 스티커를 샀다. 표현을 잘 못하는 내가 효녀가 되어가나 싶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위에서 꿀렁거리는 느낌이 들었다. 어제 산 영체 스티커를 붙이고 며칠 동안 밤 9시마다 근육통이 살짝 느껴졌는데 치유받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하루 종일 작은 일에 감사하다는 느낌이 들고 아픈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지고 소소한 행복을 잘 느끼는 내가 신기하다. 평소 잘 느끼지 않고 묻어두었던 여러 감정들도 잘 느껴지게 되었다. 헤라님의 희생과 존재 자체에 감동이 밀려옵니다. 영체와 함께하기까지 헤라님의 아픔이 위대하게 느껴져요. 사랑해요, 헤라님. 저도 합천 이씨예요. 헤라님을 만날 운명인가 봐요.